7년 전 나는 어떤 운명적인 힘에 이끌려 터키에서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이곳에 왔다. 낮에는 국제 변호사로, 밤에는 법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나의 하루는 이 도시처럼 분주하다. 쿠카산업 및 모든 투자 인헨이 세웠으면서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불러 일기장 한 권을 건네셨다. 브락, 부 günlük benim hayatımın en zor zamanlarına, yani Kore Savaşı'ndaki günlerime ait bir günlük. Bunu senin ölene kadar saklamanı istiyorum diyerek bu günlüğü bana verdi. 전쟁터의 하루하루가 한 편의 시처럼 기록된 아버지의 일기장. 매우 잔인한 탄원에 맞았습니다, 어머니. 내 앞은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한국의 산에 묻힐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품 중 무엇보다도 강하게 나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사진들. 전쟁터의 아이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터키 전역을 돌며 일기장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부인 amca merhabalar. Biz Kore'den geliyoruz. Misafir alıyor musunuz? Tabii, buyurun efendim. Buyurun. İnşallah. Teşekkür ederim efendim. Buyurun. 이스탄불에 사는 엘티리 규벤도 그 중에 한 사람. 모든 참전 용사들은 나를 만나면 품속에서 빛바랜 사진부터 꺼내놓는다. 그리고 집안 어딘가에는 태극기를 걸어둔다. 야, 벤 코레 사바시 26 Haziran'da başladı. Ben henüz okulu bitirmiştim. Bu Kore Savaşı burada çıkınca gönüllü aradılar. Gönüllü asker. Yani tabii gençliğim vardı. Uzak ülkeleri görme şeyi vardı işin içinde, beni cezbeden. Adana'ya Kadir Tekin'in çamcan dangşi tekşi gisayotta. Bizde de o zaman bir şey var yani, gençlik var, bir ateşlik, bir şeylik var. Vurduğumuzu yıkıyoruz, şey yapıyoruz yani. Bir istek ya, neden? Yani bir savaş görmedik biz. Konya'ya Seyit Çeçen. 훈장을 4개씩이나 받은 참전 용사다. Yani bizim sülalemizden Rusça dahi şey çekmiştir. Halen daha çekiyor. Bugün dahi Çeçenlerden Rusça zulüm görüyor. Biz kenara giderken aldığına bir yağmur. Biz kenara giderken aldığına bir yağmur. Katibimin sefesi uzun eteği çağır. 위대한 오스만 트루크 제국의 후예들, 그리고 이름 모를 나라 한국. 바다를 처음 나가는 청년들은 소풍을 가득 들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젊었고 죽음은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한 달 후 30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180도 바뀌었다.
평안북도 군우리에서 중공군과 처음 마주친 터키 여단의 전투는 끔찍했다. 청년들이 마주한 건 진짜 전쟁이었다. 코냐의 노병들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 아테시는 아홉인가 3일 bizi dövdü. 나름 bizim tuval Amerikan yahut da İngiliz'in cephesi bozulur. Bütün o benim olduğum takım olduğu yer, makinetlerimden olduğu yere havan mermisi. Bilhassa top buraya düşünce mevzu direkt toprağı üzerine kapattı. Orada 6-7 saat bir süngüt savaş. 지금 이 마을에 첫 급습이 있었고 중공군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죽고 몇몇은 살아있습니다. 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 터키 군인들이 마주한 것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피난민 행렬이었다. 20살의 터키 청년들이 처음 본 지옥. 그곳의 아이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살아남기 바빴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당장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없어 죽어갔다. 흐스 küpü oluyorduk, şey küpü oluyorduk. Böyle acı küpü oluyorduk. Bunlar ne günahı vardı ya? Kaç tanesini gördük? Alnından vurulmuş, göğsünden vurulmuş. Atmışlar köyün kenarına, yolun kenarında duruyor öyle ya. Leş leş. Kargalar geliyor yürüyor ya. Kartallar, kuşlar gelip yürüyordu ya. 시체가 길가의 먼지처럼 뒹굴던 날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날아온 이 한 장의 사진은 언제나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린 소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군인. 아빠와 딸처럼 다정한 풍경이다. 터키 참전용사협회 회장 탄도강 박사는 오랜 기간 전쟁 자료를 모으고 있다. 자녀선 뭐 kızcağız şu anda 60 yaşlarında bir hanım. 그다 yardım onların barınmaları. Ondan sonra 우표 속의 소녀. 나는 한국에 온 이후 여러 해를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그녀를 찾았다. 네, 찾았습니다. 한 1-2년 전에 그 같이 학교 다녔을 뿐만 아니라 이 서클 활동 다진 글로반이라는 서클 활동을 같이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집입니까? 집입니까? 예. 네, 네. 네. 사진 속의 소녀 최민자 씨는 지금 71세의 할머니가 되었다. 이분들은 아들 있어요? 어머니는 이거요? 이게 저예요. 아. 그러니까거든요. 아. 네. 이분은 여기. 그때 당시에 대위셨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춥고 겁나고 그래서 겁에 질린 얼굴이에요. 예. 신발이요? 예. 가난한 사람은 진짜 그 나라에 너무 많아요. 부대 대대장으로 오셨던가 아마 중년 부모님들하고 그 할머니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 이제 같이 가족들이 피난을 가다가 한강 다리를 넘고 안양쯤 가서 제가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들을 잊어버렸어요. 아, 네. 네. 신발도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발로 어딘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다가 제가 이제
허기지고 배고프고 춥고 그러니까 길에서 제가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소녀가 눈을 떴을 때 낯선 터키 군인이 웃고 있었다. 이게 담요로 군용 담요로 만든 옷이에요. 예, 그게 부대에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는데 신발이 없으니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신발을 하나 구해서 신겨 주시고 싶어가지고 아주 여러모로 애쓰셨는데 아마 어디서 신발을 하나 구했나 봐요. 이 신발하고 이 신발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예, 이것도 어디서 그냥 주워서 신은 거거든요. 소녀는 터키군 막사의 귀염둥이가 되었다. 그림책으로 공부를 시켜가며 군인은 아버지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죠. 그때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분을 뵈면은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드려야 될지. 이스탄불의 참전용사 엘티를 규벤 역시 한 소년을 잊지 못한다. 동료가 길거리에서 데려온 김씨 성의 아이. 터키 군인들은 그를 케림이라 불렀다. 이일 evvela tabii ona biz çocuksu görüyorduk. Fakat böyle tercümanla başlayınca bize yardımcı olmaya onun da kişiliği gelişti. O da bir şey sahibi olduğunu anladı burada ve sırasında bize de kafada tutardı. Arkamızdaki bu İmcin Nehri zannediyorum donmuştu. Hep beraber oraya gittik. Kerim'i de yanımıza aldık. Orada buz üzerinde kayma yaptık. Ondan sonra da orada bir taş onun üstüne oturduk. Burada televizyon.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듬뿍 들었던 아이 Kerim. Burak oğlum hoş geldiniz. Ama benim sizden bir ricam var. Evet. Bu Kerim'i bulun, ben bundan görüşmek istiyorum. Biz de bunu çok istiyoruz. Görüştürmeyi, sizi buluşturmayı çok istiyoruz. Biz de hakikaten sizleri buluştuğunu görürsek biz de çok mutlu olacağız. Haziman, 그가 가진 것은 아이가 김씨 성을 가졌다는 기억과 빛바랜 사진 한 장뿐. 나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죽기 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누군가에게는 쉽게 버려질 짧은 시간이 전쟁터의 그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기억이 되었다. 우리가 전극을 하고 전투를 할 때 그 세 살, 네 살, 다섯 살 때는 어린애들이 어머니 잊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배는 고프시오 울고 콧물 흘리고 부대 주변에 와가지고 빵 조각 달랐고 이렇게 울부짖는 애기들로 보고 참지를 못해요. 듣기 사람들은 이런 애들을 하나 둘이나 부대를 데리고 옵니다. 전투 속에서 전쟁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빵을 주고 말이지 담요를 가지고 따뜻하게 잠을 재워주고 말이지. 터키군의 막사에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며 그들은 한 식구가 되어갔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고 그러는 거 자꾸. 그러면서 우리하고 좀 가보자고. 그래 그때 뭐 터키 말을 알아 무슨 말을 알아. 항상 군인들이 와서 보살펴 줬으니까
뭐 식사 때도 먹은 모든 거 다 그 군인들이 와서 저게 해서 빵이 이렇게 된 빵이 있어 큰 부대로 그게 하나 딱 남아 있던 거야.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그런 빵이 안 없어요. 아침 줘, 잠 줘, 뭐 옷 같은 거 그냥 막 해서 줘. 그러니까는 아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자꾸 이제 느는 거야. 몇몇 군인들이 돌보기에는 배고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군인들은 월급 중 일부를 기꺼이 내놓기 시작했다. 의료 서비스라는 그 의료 중대가 있었는데 그건 후방이거든요. 수원에 그게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이 애들을 그걸로 후송을 시켰어요. 그 천막 안에 침대를 놓고 한두 사람 한두 사람 모아가지고 이게 앙카라 고아원이 그게 이름이 처음에 52년도에 본국에서 보급되는 작은 군수품도 절약하여 아이들에게 보냈다. 아이들은 먼 나라 터키에서 온 새로운 부모들을 만났다. 지금 사나 왔었대 뭐 김용수 무슨 뭐나 사람들도 그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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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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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람들도 쪽 사람들도 뭐 쪽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 되신다 이제 대사들 편 결득 비서나 뭐나 샤크 그랬대 아리란 아리란 하라리요 아리란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나니 뭐 심들도 먹어서 발피난다 아리란 아리란 하라리요 아리란 고개로 넘어간다 만나고 노래했던 친구 김용수 새끼 자신다 이거 말해주신 대표를 드려요 Şaban isminde, benim bölümümde ağır makarlı tüfek, dördüncü bölük, ikinci, üçüncü takım komutanıyken yanımdaki Şaban isminde bir çocuk sağ olsa, ona bir selam. Bir de kâşık, o günkü Türkçe kâşık, o günkü kendi isimlerinde Kim Yongchem ne öyle bir şey olacak çocuğun ismi. Çok benim yanımda, ben... Düşman ateş ederken de yanımdaydı onlar. Yanımda ben besliyordum, ben yapıyordum, ben evlat edinmiştim onları. Birinin adı Şaban. Şaban, birinin adı Kaşif. Kaşif. Suwon시 Gwonseon-gu Seodun-dong. 당시 앙카라 고아원이 있던 자리다. 작은 표지석 하나만이 눈에 띌 뿐 그 옛날의 흔적은 자취도 없다.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왔다 왔다. 여기 강당이라니까 그 끝에가 이제 창고가 있고 이쪽에가 이제 그 원장실이. 하지만 아직도 생생하다.
유난히도 시끌벅적했던 이곳. 아이들의 웃음소리. 1955년 터키군은 이곳을 앙카라 학교라 이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터키 말과 역사는 물론 한국 선생님들을 채용해 한국 공부도 가르쳤다. 벌써 60년도 넘었네. 어머지. 70년? 두 번의 이사를 거치며 학생 수가 늘었다. 학교는 점점 더 커져갔다. 교복 같은 거를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맞춰다가 우리를 줬고 학교도 다 보내줬고 가르쳐서 이제 여기서 못 배우는 건 학교 중고등학교 다 해서 하고 식사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터키군은 재정 지원에 힘을 쏟았다. 군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5달러씩 각출해 이곳으로 보냈다. 무슬림 관습상 먹지 않았던 돼지고기 통조림도 모두 이곳으로 보내졌다. 넓은 부지의 과수원과 논밭, 먹고 입을 걱정이 없었던 곳. 상처 입은 아이들이 충분히 쉬어갈 만큼 이곳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부상을 당해 수원으로 실려온 장교들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다. 자ten bizim askerliğimiz de subay olsun asubay olsun aynı zamanda bir de öğreticiyiz biz. Öğretmeniz. Askeri öğretmeniz. Ona hiç zorluk çekmeyiz. Çok zeki insanlar. Bu Koreliler çok zeki insanlar. Lep demeden leblebi anlayan cinsinden yani o kimse. 오경복 씨는 그때 배웠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한다. 지금이나 그때나 익득같이 아를 난 오륜다 헬사와시란 오륜다 온대시빌링겟시 야투헤레사 자샤베나이야 사이둥마시쿠만담 데미랄라라 에르드 아나유르드 덱바스탄 Ondan sonra teneffüse çıkıverdiler. Ben şöyle dikildim, baktım. Elimde koltuk değneklerimle. Cıvıl cıvıl çıktılar kapıdan. Allah Allah dedim çocuklara bak. Bizim Türkiye'den asker elbiseleri biçmişler, uydurmuşlar, üzerlerine dikmişler. Ufak ufak çocuklar. Bir de ay yıldız dikmişler. Tabii çocuk olmaları hasebiyle bizim böyle bize Türkçe şarkılar söyleyecek kadar, bize moral verecek kadar Türkçe öğrenmeleri falan bizi memnun ediyordu.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앙카라에서 피아노와 트럼펫이 공수되고 밴드부가 만들어졌다. 당시만 해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여기 악기가 어떤 악기예요 이게? 코넷! 코넷이라고 있어 이게 저기 트럼펫하고 이게 트럼펫이고 트럼봉 이게 트럼펫이구나. 이게 내가 음악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 특별한 그건 없어. 멜로디가 참 좋지 않냐? 그리고 간첩을 잡아서도 우리가 가서 연주를 하고 어? 또 서울 운동장에서 뭘 한다면 우리가 가서 하고. 전쟁 속에서 모두가 불행했기에 서로는 서로를 의지했다.
아이들에게 군인들이 희망이 된, 군인들에게 아이들 역시 기쁨이었다. 그 뭐 몇 가지 한 서른 정도까지 준비해 갖고 가면 그걸 위로를 해주고 오는 거야. 해주고 점심 먹고 저녁도 또 차 타고 다시 와. 그게 즐거웠던 것 같아. 군인들이 정말 군인들이 이렇게 반가워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군인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정말 어린 동생들 온 거 뭐냐 얼마나 이뻐해 줬는지 몰라요. 아, 건배! 건배! 형제회. 당시 앙카라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아직도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모임을 갖는다. 우리 세라버그 입은 단체 다 있어. 특별한 기억을 공유했기에 더욱 서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기 나와 전쟁 그 참 조건수에 후유증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동물납대로 고만이래요. 저희들도 봉급 털어가면 참 저 뭐야 원조 식량에서 그 남은 걸 계속 그냥 우리들을 그냥 가르쳐가며. 예? 앙카라 노래 한번 주제를 앙카라 한번 제일 잘해. 앙카라 앙카라 기젤 앙카라 세리결백 이스델 헬바 빛가라 아이고 잘했어요. 터키로 향하는 비행기 안. 나는 우표 속의 소녀 최민자 씨와 함께 있다. 사진 속의 터키 군인 슐레이만 대령의 친구를 찾아낸 것이다. 어때? 가슴이 설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을 모시네요. 이때 기탑 안에 슐레이만 대위와 함께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알라틴 씨. 그 역시 8살이던 막사 안의 작은 소녀를 잊은 적이 없다. 예쁘셨다고. 똑같다고. 맞습니다. 아직도 어리게만 보이는 71세의 소녀. 나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친구였던 슐레이만이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던 아이. 그들은 소녀를 장교 식당에서 먹이고 장교 숙소에서 재웠다. 영리한 소녀는 터키말을 배워 간단한 통역도 했다. komutanlar onunla ilgilendi, general onunla ilgilendi, hepsi onunla ilgilendi. O hepimizin göz bebeği. Şu şeyi hakikaten çok severiz. Ama seni beklerim, her zaman beklerim. 보고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뭐 지금 그 tabii. 행복했었고 tabii. 계속 기다리고 있겠다고 tabii. 말씀하셨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에게 그날의 따스했던 기억은 더욱 생생하다. 사진 속의 군인 슐레이만. 우리는 그의 소식이 더욱 궁금해졌다. 하나님의 팬.
Süleyman Bey'le en son ne zaman görüşmüştünüz? Ben hiç, uzun zamanda ben görüşemedim. 5-10 sene var.현재 알라틴의 나이 95. 이제 그의 기억도 자꾸만 흐려져간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슐레이만은 이곳 앙카라 교회의 한적한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었다. 9살이던 소년은 71살이 되었고 젊고 아름다운 군인이던 파파 슐레이만은 한 줌의 흙이 되었다. 나를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셔도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세요. 고마웠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우리 유학생들을 대표해 하이레틴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했다. 앙카라 학교 밴드부 출신의 어르신들이 다시 모인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앙카라 학교 밴드가 부활한 것이다. 50년 만에 다시 불어보는 트럼본. 우리 수근이 어디서? 악기를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은 합창단을 만들었다. 오경복 할아버지가 선두에 섰다. 기억을 더듬어 한 소절씩 꺼내보는 앙카라 행진곡.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가슴 한켠에 아득히 밀려온다. 수원에 조성된 앙카라 학교 공원이 새롭게 문을 여는 날. 좋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벽화도 모래 예. 다시 전부 이렇게 예. 그려가지고 터키풍으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앙카라 학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작은 공간이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앙카라 학교를 세워서 우리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I want to keep the memory of the soldiers who has contributed not only by fighting but also by a very humanitarian approach to the issue. 삶의 힘든 시기를 쉬어가게 한 터키군과의 인연.
이들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이다. 모두 640여 명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이게 초기가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60여 년 만에 부활한 앙카라 학교 밴드의 연주였다. 전쟁 속의 작은 천국, 앙카라 학교. 그 속에서 아이들은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살아왔다. 그때 함께 부르던 이 노래가 먼 나라 터키까지 들릴 수 있을까? 이제 쪽 약간 온도는 어렸는데 bizim milletten gibi biliyorum. Şimdi bunları ben kendi komşum gibi yani yanımdaki komşum gibi. Bu yaşta dahi giderim. Bu yaşta beni Kore'ye savaş sayesinde vallahi hem de gözümde çok iyi görürler. Tabii o çocuklar bize çok sevgi gösteriyordu. Bizim onları doyurmamızı, sıcak bir yuvaya kavuşturmamış olmamız onları çok mutlu ediyordu. Onların mutluluğu da bizi mutlu ediyordu. Ve Kore halkında en az kendim kadar seviyorum. Onlara mutluluk, başarılar diliyorum. Tekrar bir savaşa düşer kalmamalarını da Cenab-ı Allah'tan temenni ediyorum. En büyük sevgi ve saygılarım.